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3년식 제네시스 BH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야, 이 차는 완전 무사고에다가 이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소소하게 튜닝을 좀 해놓으셨어요. 자, 라이트도 LED 라이트로 바꿔놓으셨고 타이어도 간 지 얼마 안 됐고요. 진짜 이거 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정숙해요. 뭐 오일류, 각종 오일류 좀 병적 관리를 하셨어요. 정말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고요. 옵션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키로수는 조금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 자, 가격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1,350만 원. 분명히 1,35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차량입니다. 보시죠, 한번.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맨날 닦으셨어, 진짜. 맨날 닦으셨어. 장난 아니었어, 진짜. 펜다도 깔끔하죠? 타이어 보세요. 타이어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타이어. 휠도 깔끔하고.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자, 그리고 퍼들램프 해놓으셨어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도 이렇게 뒤에도 뒤에까지 해놓으셨어요. 왼쪽 라인 깨끗합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고요. 휠도 깨끗하고.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여기도. 앞문, 여기도. 다 해놨어, 진짜. 이렇게 또, 튜닝하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헤드업도 사이즈로 해놨거든요. 보시죠, 한번. 자, 내부, 보시죠. 여러 가지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축구방 센서가 있어요, 차가. 축구방 센서, 여기. 축구방 센서. 메모리 시트. 뒤에 커튼도 있고요. 위쪽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차선 이탈,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아, 향기도 좋아요. 자, 스마트 키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그리고 룸밀러 하이패스, 썬루프도 있고, 썬루프도 이렇게 이음 없이 작동 잘 되죠. 썬루프도. 그리고 이 앰비언트도 해놨어요. 앰비언트. 싸제로. 앰비언트도 해놨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면 자동으로 그게 나와. 이렇게 해야 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후방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 비상등이 켜집니다. 비상등이.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이 전자기어봉을 바꿔놨거든요. 이 제네시스는 아슬라 이런 걸 전자기어봉 바꾸시는 분 꽤 있는데 밑으로 눌러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습관적으로 눌러서 하잖아요. 누르면은 이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빵이에요, 빵. 이거 소음기예요. 빵빵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P가 이제 파킹 버튼이 아니고 이거 비상등. 마찬가지로 비상등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튜닝을 많이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양쪽 통풍 열선, DIS까지 있습니다. 프리미엄 DIS. 굉장히 좋아요. 밑에까지 굉장히 환하고 너무 좋습니다. 워크인 시트도 작동 잘 되고. 그리고 이 헤드업, 이 장치는 지금 안 켜놨거든요. 이거 핸드폰을 연동해서 핸드폰도 그 내비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싸제로 좀 돈을 들여서 해놓으셨어요. 정말로 이 차는 값어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키로수 107,605km, 10만 키로 실주행 거리고, 렉시콘 사운드입니다. 이 렉시콘 사운드 저도 에쿠스 타고 있는데 렉시콘 사운드 음질이 좋아요. 확실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도 이런 것도 이렇게 뒤에도 앰비언트 해놓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시트 상태도 컨디션 굉장히 좋고, 열선도 있어요. 뒷자리. 자,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자, 뒷자리 열선, 열선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 커튼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워크인 시트 여기도 전동 시트가 있어요. 뒤에도. 그리고 전 조수석 시트도 가능하고. 다 되네, 다. 오, 좋다, 이거. 이거, 파워. 요게 이제 모니터. 이쪽, 뒤에 모니터. 파워. 이것도 조절 가능하고. 좋습니다. 이건 솔직히, 1,450만 넘는 차예요, 이거. 제가 싸게 드린 겁니다. 자, 트렁크.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안쪽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피어 키트와 타이어. 저게 물자국인지 꼭 보시고. 배터리도 교환해 놓은 차량입니다. 아, 멋있어요.
이 당시 때 이 색깔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은혜색이라죠, 은혜색. 자, 보세요. 라이트도. 주간중 거, 이 라이트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자, 라이트 보이죠, 라이트? LED 라이트입니다, LED 라이트. 켜놓을게요, 켜놓고 할게요. 다 해놓으셨어. 완벽한 그림 같은 BH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3년식 제네시스 BH 330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자, 옵션은 사제로 헤드업을 해놨고요. 헤드업. 그리고 앰비언트도 있었죠. 앰비언트. 그리고 퍼들램프. 퍼들램프도 해놨고. 그 다음에 썬루프도 있었고. 내비게이션. 전후방 카메라.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DIS도 있었어요. DIS.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도 장착된. 아주 진짜 아기자기하게 많이 해놓은. LED도 있네. LED 라이트까지 해놓은. 10만 킬로 된 이 제네시스 BH를 제가 1,35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